아니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오 넘어갔다 저기. 자 이번에는 여기에서 쳐보자. 네 잘한다. 아 너 왜 나한테 그래요? 선생님이 살짝 아 살짝 그러면 어 지르면서 야 하면 때리기라 하자 알았지? 그런데 어떻게 때려야 돼?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쪽 편은 이번에 딱 준비! 됐나요? 네. 야, 준비되냐 하면 큰 소리를 내. 네! 준비되나요? 네! 시작! 고마워. 오, 넘어갔다, 저기! 야! 네, 도연이에요. 어이 잘 치는데 이제 한번 쳐봤다고. 힘들었던 사람 힘들어봐. 지난주 우리 저기 지난주 목요일 날 연습했는데 두현이 좀 힘들었지. 두현이 왜 힘들었을까? 열심히 해도 빠지지. 두현이 정말 열심히 해요. 어자어다 괜찮았어요 지난주? 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어떤 선생님 오셨었지? 국가대표 선생님. 네 국가 선생님 오셨지. 여자 선생님 오셨지. 오늘은 네. 남자 선생님 오셨어. 아니 그래서 아니고 남자 선생님은 지금 대학교 다니는 대학 선생님이야 대학교 학생 선생님이야 지금 수학하고 있고 예전에 그 세인트전 테니스 대표로도 나가고 테니스 잘했던 선수인데 인사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소개하면 안녕하세요 뭐 어떤 선수 오케이 오케이 아니야 그래 안녕하세요 그러자 알았지 규현이가 차렷 규현이가 차렷 정리해봐 차렷 네 자, 지금 선생님이 이제 뭘 하실 거냐면은 오늘 그 이 여러분들이 매직 테니스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 매직 테니스 경기 규칙을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몇 사람 한 6명 정도는 남아서 연습 조금 해봤는데 그때도 정식으로 게임은 안 해봤거든? 근데 오늘은 게임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을 가지고 한 번씩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 날이 너무 더워서 이 그냥 여기 그늘에서 공원에서 오늘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고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호텔 가서 해볼 거예요. 근데 너무 더우면 여기서 하고, 알겠지? 그런데 이 규칙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설명하실 건데 조금 어려워도 그냥 잘 듣고 있다가 이제 경기를 하면서 한 달씩 다 해볼 거거든? 경기를 하면서 잘 모르면 배우고 뭐 또 궁금하면 질문하고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알겠나요? 네. 네. 어려우니까 도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열심히. 어떻게? 열심히. 뭐, 열심히 뭐? 멋있게. 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돼. 옆에서라고 얘기하지 말고. 알겠나요? 자, 선생님 환영하십니다. 네, 아빠 이거 라인. 아, 이게 라인 없이 공에 다 할 수 있지. 규칙을 설명해 줍니다. 어디에 놓고? 원래는 게임 안 살. 아직 테니스 게임 아직 아무것도 모르죠. 테니스는 경기를 할 때 서브라는 개념이 있고 리시브라는 개념이 있어요. 서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처음에 공을 가진 사람들이야. 공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쳐서 넘기면은 리시브 한 사람들이 받는 거거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나? 처음에 공을 치는 사람이 있어야 시작이 할 거 아니야. 그치? 이 사람이 서브를 한 사람인데 너네는 아직 많이 이걸 안 배웠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원래는 서브를 이렇게 하는 건 위에서 하는 건데 너네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옆에서 던지는 걸로 할 거야. 포핸드는 배웠어? 포핸드. 그러니까 이게 가볍게 치는 게 포핸드인데 이게 너네가 오늘 서브를 할 때 그냥 너네는 이렇게 서브를 하면 돼. 포핸드로 가볍게 던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라인이라는 게 있어. 할 때는 아주 뒤에 자, 이쪽으로 딱 건너오세요. 이쪽 건너오세요. 옆으로 오세요. 봐봐, 서브를 할 때는 서브가 뭐라 했어 내가? 공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서브를 할 때는 봐봐. 여기 테니스가 보면 알겠지만 가장 뒤에 있는 라인 있지. 이 라인 뒤에서 서브를 던지는 건데 너네는 아직 여기 턱이 너무 크기도 하고 더우니까. 이게 그 뒤에 있는 라인이라고 할 건데 이 맨 뒤에서 서브를 던지는 라인은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요. 뭐라고? 베이스 라인. 뭐라 했어? 베이스 라인. 여기서 처음 베이스 공을 던질 때 서브를 던질 때 하는 게 베이스 라인이야. 이게 베이스 라인이고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서비스 라인이라고 하는 게 앞에 라인이 하나 더 있지. 여기는 베이스 라인. 아니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봐봐. 내가 여기서 서브를 했어. 그럼 내가 지금 저기서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안 돼. 여기 들어. 잘 들어. 봐봐. 여기가 내가 상대를 하는 거잖아. 내가 여기서 공을 쳤어. 그러면은 이게 서비스 라인인데 여기를 넘어가면 아웃이야. 그거를 폴트라고 해. 폴트. 오케이? 뭐라 한다고? 서브가 서비스 라인을 넘어가면은 뭐라 한다고? 그리고 이 뭐라고? 서브가 안 들어갔을 때? 오, 박수 한번 칩니다. 야, 그대님 별 하나? 격당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뒤에 라인 뭐라 한다 했지 내가? 서브 던지는 라인? 오케이. 뭐라 했어? 베이스 라인. 그래서 서브는 기회가 두 번이 있어. 이게 들어가기가 좀 힘들 거야. 그래서 원래 기회를 한 번씩 준다, 한 번 더 준단 말이야. 내가 한 번 실수한 거 뭐라 했어? 서비스 넘어가는 거. 아까 태현이가 맞춘 거. 폴트한데, 폴트를 두 번 하기, 그러니까 기회 한 번 더 준다 했으니까, 폴트를 두 번 하게 되면은 너네가 점수를 하나 이기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다 이해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브 개념이고, 점수 개념은 뭐냐면, 원래는 너희가 경기를 제대로 하려면은, 룰이 따로 있지만, 오늘 룰은 10점 룰로 할 거야. 그냥 10점을 따면은 너네가 이기는 거야.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러니까 10대 0이 되면 이기는 거고 10대 9가 되면 10대 8이 늘기는 건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너네가 9대 9를 봤어. 그러면은 여기서는 듀스라는 룰이 생겨. 듀스. 뭐라고 한다고? 듀스라는 룰이 생겨. 그거는 뭐냐면은 9대 9인데 뭐 10대 그냥 1점 따서 그냥 끝내면 시시하잖아. 그러니까 2점을 따게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11대 국가 대학 경기가 끝난다는 거지. 알지? 이거 뭘 한다고 했지? 왜 네, 두스라고 한다 했지? 잘 들어. 근데 만약에 이게 또 1점씩 따서 10대 10이 되잖아? 그러면 또 12점까지 경기를 해야 해. 잘 안 들리네. 뭐라 한다 했지? 네, 괜찮아. 근데 두면 뭐라 해야 했지? 이스라엘 두스. 그래서 계속 1점씩 이렇게 따게 되면은 계속 2점을 더 따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10대 10이면 10대 10이면은 12대 10이 되면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룰이고, 그 다음에 알려줄 거는 너네가 아직 발리라는 걸 안 배워서, 발리는 뭐냐면은 공이 일반적으로 가운데 되면 이걸 치는 거잖아. 이거는 스트로크이고 발리는 가운데가 되기 전에 풀을 치는 거야. 근데 너네가 아직 이걸 배우지 않았고 아직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오늘 발리를 정하지 않을 거야. 너네 발리하면 점수 그대로 까이는 거야. 거기서 알지? 위험해. 그리고 세게, 너무 세게 치지 말고 알다시피 여기 넘어가면은 아주 힘드니까. 뭔 말인지 알겠지? 네. 이쪽으로 다 이동하세요. 다시 이 그늘로. 여기로 그냥 갖고 가세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조용해요. 선생님 잘 봐야 돼. 자, 선생님 선물 몇 거야? 잘 보세요. 여기 오른쪽에서 넣을 때는 저 왼쪽에다 넣어야 돼. 자,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또 뭐 들어갔지? 자, 이거는 일단 몇 대 몇이야? 1대요. 누가 1이야? 선생님 1대 0이야? 그러면 이제 수업을 저쪽에서 넣는 거야. 자, 이제 반대 쪽에서 저 사람의 수업을 두개 넣을 거야. 넣어보세요. 들어오면 아, 잠깐만. 자, 이거 안 들어간 거 아까 조현아 뭐라 그런다 했지? 오, 다 같이 해보세요. 조현이 큰 소리 한번 해봐. 시작! 꽃! 다 같이 시작! 꽃! 안 들어간 거 뭐라 그래? 꽃! 오케이. 자, 다시 하자. 그럼 수업을 한 번 더 넣는 거야. 자, 그러면 저도 이제 치겠지, 이렇게. 그렇게 하면 몇 대 몇이야, 이제? 2대0. 네. 이번에는 어디서 넣게 했어, 서브를? 이제 오른쪽에서 넣는 거야, 이렇게. 자, 넣어보세요. 내가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누가 몇 대 몇이, 누가 몇 대 몇을 이기고 했나요? 2대0. 그래서 이 점수를 먹기, 쪼끔 할 때는 이 수법을 점수를 항상 먼저 불러야 돼. 그러면은 여기가 몇 대 몇이죠? 0점. 0점이면 거기는? 2점.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 2대0. 약 2대0. 0대2라고 불러야 돼. 서브는 두 번씩. 서브 넣는 사람 점수를 먼저 부르니까. 알겠어? 먼저 부르니까. 0대2. 서브 넣는 사람이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부르는 걸 또 서브 넣는 사람이 불러야 돼. 그 사람이 서브를 넣을 거지. 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겠어, 지금? 0대2. 그렇게 해야 돼. 또 하세요. 0대2. 오면, 자, 이렇게 쳐서, 메모카는 지금 또 안 들어갔지. 그러면 뭐겠어? 저 뒤는, 저 뒤 노란은 갖고 있잖아? 그 이마치가 뒤야, 맨 뒤. 그거 넘어가면 아웃이야. 자, 누가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한번 먼저 해볼 사람. 천천히 나와봐. 성진이하고 경인이하고 둘이 한번 해보자. 우리 지난번에 한번 해봤잖아. 자,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시장을 바로 할래? 아니면 조금 쳐보고 할래? 쳐봐요. 조금만 쳐봐. 룰은 알겠지? 내가 무슨 말인지. 써볼 때는 너무 안 좋은데. 그니까, 여기만 넣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얘가 대각선을 넣어야 돼. 봐봐. 이게 가운데. 얘가 여기서 하면 여기로 넣어야 돼. 여기서 하자, 여기 앞에서 그래. 가운데로 이리 와. 이리 와.
여기는 그러면 혼자 그냥 하는 걸로 해봐. 혼자 하는 걸로. 한번 해봐. 봐 해봐. 해봐. 여기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따로 해봐. 이렇게. 이것만 해봐. 이렇게. 이것만 이거 할 수 있게. 투바운드 되면 미친 거야.